최근 메디톡스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불거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불법 시술 의혹 등을 보도한 것인데, 이후 메디톡스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스를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에 멸균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0일을 밝혔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3월 출시된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전에 임상시험과 별개로 의약품이 유통돼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후 1차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또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불법행위가 벌어졌다고 지목된 시점이 최소 14년 전이어서 정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생산 공정의 불법행위 의혹은 앞선 조사에서 모두 해명한 내용이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